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신백수 컴퍼니 대표 신백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사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불교 공유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벤트 행사 분야에 언제부터 종사하셨는지 보따리를 한번 풀어주시죠. 제가 이벤트 행사 분야에는 아마 제가도 끼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줄곧 뭐 소풍을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제가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연극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해서 제가 대학으로 들어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또는 대학생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프로로 전업을 하게 된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제가 교통사고 난 이후에 휴학을 하면서부터 아 이제 내 갈 길이 바로 전업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가야 되겠다 해서 아마 1990년도에 프로로 전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따리를 조금씩 이제 풀겠습니다. 예, 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지금 어려워하는데 네, 네.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 시점에 네. 박사님은 어떻게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참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웃느냐면 어떻게 웃어야죠. 사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그러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또 했던 것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신종 감염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업무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2년을 넘게 완전 중단, 올스톱된 중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면 저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런 분야도 트렌드가 바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새로운 분야가 올 것 같아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는 조금 더 새로운 영역으로 좀 고민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또 오미크론으로 힘들어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힘을 내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북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 참 이 문화예술하면 사실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이 전문 예술인부터 또 그 생활 속의 예술을 하는 일반인들까지 있는데 저는 뭐 전문적으로 문화예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화예술 행사 분야에 같이 종사하면서 충북의 문화예술은 정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 각광을 받고 있거나 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충북의 인물하면 세계적인 성악가 연광철님 발스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을 이끌고 또 앞장서가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충북 문화예술은 다양한 다양성과 창작성 그리고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끌어왔는데 앞으로도 더 우리 충북 문화예술은 가능성보다 또 가능성도 있고 또 충분하게 우리 주도적으로 요즘에 그 많잖아요. 전 세계 한류 예전에 뭐 슈퍼주니어도 있었고 서태지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BTS라는 열광적인 전 세계는 열광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끌어가는 꼭 음악뿐만 아니라 K-POP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장르에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충북에서는 과연 문화예술을 주도하고 또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앞으로 계속 미래 세대들 또 청년 예술가분들이 발견이 돼서 또 이끌어가는 일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충북 문화예술은 정말 다양하게 또 여러 분야에서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주 뵙고 있는데요. 예. 여행을 아주 긍정으로 새벽에 떠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참 재밌게 사신다. 요 틈에서 한번 여쭤볼 게 예. 정말 아주 아끼던 차량을 이렇게 처분하시고 직원들을 예. 또 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팠는데요. 예.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야,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일상을 다 바꿔놨잖아요. 저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또 남들이 보면 작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분야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아끼고 오늘의 저를 이끌어오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도 공감하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코로나 때나 전에 행사를 하면 제 차량도 가져가야 되고 장비도 가져가야 되고 모든 행사 장비들이 있는데 다 멈춰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분도 있는데 먼저 우리 직원들이 계셨던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스스로 가야 될 길도 돌아서 가야 되는 아픔을 좀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차량 저는 공개를 했는데 아, 참 그때 떠나갈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요. 지금 한 대는 좀 잠시 그 대기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창업을 할 당시에 그 대학 3학년 때였는데 그 슬로건이 나이키 회사의 슬로건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Just do it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행하라 몸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 생각 요즘은 또 제 캐치플레이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다, 즉시 한다, 바로 한다, 당장 한다. 그래서 지금 즉시 바로 당장이 제 캐치플레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던 것, 꿈을 꾸던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면 뭐 사기치고 또 절도하지 말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 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 스님께서 보셨을 때, 대표님이 보셨을 때 신 박사님 부러워요. 즉시 행동으로 움직이네요. 여행 같은 것들이 그렇거든요. 사실 보고 배우고 직접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저기야. 저기 가고 싶어. 그래서 몇 시간, 서너 시간 잠을 자다가 가야겠어 해가지고 바로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5시에 제가 그곳 여행지를 떠났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냐고요? 저 혼자 갔어요. 그냥 무작정 탁 차를 몰고 4시간 달려가서 1시간 촥 그곳 주변을 보는데 그 관광지가 저 혼자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느낌도 좋았고 시원했고 탁 트인 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여행은 또 현장에 답이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관광과 축제 콘텐츠 개발이었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을 해보고 내가 느끼고 이런 것들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을 학교 학생들에게도 또 전달해주는 수업이 그냥 이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차원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여행의 중요성, 이 관광의 자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명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차원도 겸해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럽다고 해요. 신백수는 생각을 하면 바로 행동으로 가네. 그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즉흥적 여행, 즉흥으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좀 손해본 것도 있긴 한데 손해본 것보다는 저에게 이익이 온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즉흥적 여행 이거요 얼마나 스릴 있고 매력 있는지 아세요? 네. 한번 대표님도 한번 같이 한번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즉흥적 여행을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5인승 정도 차량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이틀 전날 가고 싶은 사람 딱 모아서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봐주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통쾌합니다. 먼저 한번 같이 가시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예. 지금 즉시 바로 당장
아주 딱 꽂힙니다. 네.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글쎄, 이 문화라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아주 광범위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에는 그 신체적, 육체적인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대표님은 어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뭐 뭐든지 다 중요한지. 사회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겠고 정신적 건강인데 제가 강조했던 아까 보낸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발로 움직여라. 그런데 머리에서 생각만 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체가 건강했을 때 또 정신도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얻은 것 하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육체적 건강을 통해서 정신적 건강도 얻을 수 있고 정신적 건강을 통해서 육체적 건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적 건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의 형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과 저와의 관계, 이 앞에 계신 우리 카메라 감독님과의 관계, 또 다양한 학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아주 원만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은 내 육신이 건강해야 제가 좋아하는 즉흥적 여행, 제가 신체 건강하지 못하면 여행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건강 참 중요하다. 그런데 정신적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힐링시켜 줄 수 있고 이 정신이 그 건강했을 때 내 육체도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건강을 따지는데 어느 것 하나 추가 기울어질 수는 없는데 정신적 건강이야말로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힐링시켜주고 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운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회적 건강,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 운동 이런 것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 문화예술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전부 다 올수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 미술을 하시는 화가, 조각하시는 분, 차 하시는 분, 또 연극하는 분들 모두가 다 사실은 현재 중단돼 있어요. 감각도 잃어가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성악가 분들은 혼자 계속 연습을 해야 된대요. 왜냐? 감각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또 그림 전업 그 하시는 그 화가분들도 작품을 또 팔아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연극하는 분들 무대가 없어졌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나 코로나라든지 오미크론이 종식이 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의 문화예술계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4차 산업에 대한 산업사회를 지나고 왔는데 이제는 사물 인터넷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우리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신 발달 왔잖아요. 결국에는 디지털 혁명과 문화예술에 대한 혁명들이 함께 콜라보가 올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예술 속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영상을 통해서 나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 그 NTFS라고 해서 하는 이럴 때 새롭게 오는 거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우리 그 메타버스 시대도 오잖아요. 이런 시대도 오는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방식 아날로그 시대에 아마 대표님도 제가 보기엔 그렇죠. 그 디지털보다는 네.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아날로그가 감성을 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도 그 우리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망은 온 오프라인에 함께 접목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공연자 또 전문가 생활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예술의 전망은 그 예술과 어떤 이런 그 우리 그 ICT와 접목된 디지털 기술 접목된 또 다른 세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저 코로나 또는 그 오미크론 때문에 공연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방송하듯이 우리 대표님네 불교공 뉴스 TV에서도
예술도 현장 중계 같은 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감성을 누리려면 현장에 직접 우리 그 연극 관람을 한다든지 또 공연 관람을 한다든지 콘서트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봐야 되는데 결국 영상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감각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문화예술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궁무진한 창작자들 그리고 또 옆에서 지어질 개발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것들은 문화예술 발전 아까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면 내용인데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의 기대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확대한다면 준비하는 사람에게 큰 기회는 오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지 않은 자는 중간 도태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를 기획하시는 분들, 문화를 생산하시는 분들과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만 있으면 소비자가 없으면 네. 무의미하잖아요. 결국에는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가 함께 왕성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문화 창작자, 문화 향유자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문화예술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전문가 또 생활 속의 예술인들이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동적 관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문화 향유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예술의 앞으로에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국 곳곳은 물론이고 네. 충북의 아름다운 곳곳을 다니셨는데요. 네. 이 기회에 한번 좀 보따리 앞으로 주시죠. 야, 저는 그 어느 곳을 가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다 완전히 금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여행, 대규모 여행에서 소규모 여행이 참 인기를 받고 있고요. 아주 그 우리 자드락길을 다니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아름다운 명소. 세계적인 곳곳 저도 이제 해외를 몇 군데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가보지 못할 곳도 많아요. 서해, 남해, 동해 또 뿐만 아니라 산골 지역 같은 데인데 충북의 관광지뿐만 전국의 관광지는 아, 충북의 대표적인 북부 지역의 단양부터 남부 지역의 영동에 이르기까지 가면요. 사실 저는 그 즉각적인, 즉흥적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가서 보면, 대표적으로 뭐 단양의 만천 스카이워크부터 제천에 요즘 작년도에 오픈한 그 출렁다리, 예, 거기도 옥순봉 출렁다리도 있고 뭐 청풍어 레이크부터 단양의 천태한 영국사이 쪽에 밑에까지 그리고 원류봉 이런 것도 있고요. 충주에 뭐 이렇게 단양 대청포라든지 뿐만 아니라 그 충북을 현재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충북 쪽을 홍보하다 보면 그런 곳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녹색심표 단양이라고 그러나요? 자연치유도시 제천? 제천에 요즘에 이렇게 먹거리로 해서 전국분들이 많이 온다고. 단양 같은 경우는 2만 명대의 그 단양 인구잖아요. 단양에 몇 명 오시는지 아세요? 관광객으로? 1년에?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몇 백만 이상이 옵니다. 예, 예. 그리고 괴산에 가면 제주도의 올레길 다음으로 유명했던 그 우리 괴산에 혹시 뭐 하세요? 산마귀길. 아, 산마귀길. 산마귀길. 뭐 충청도 양방길도 있고 이러는데 예, 예. 그 대표적으로 작은 도시인지 거기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산마귀길 같은 경우는 개장하고서 아마 150만, 200만 정도가 온 것으로 제가 정확히 눈으로 확인하는 것 때문에 모릅니다만 오죽하면 괴산 문수님이 우리 지역의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은 주말이나 좀 평일 때 오세요. 주말에는 외지 타지에서 해외 관광객이 오게 좀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천에 가면 또 옥천에 어디 어딘지 아세요? 향소수길도 좋습니다. 향소수길 최고입니다. 네. 그 장태산 이장길도 네. 있고 장령산길도 있고 뭐 거기 그 전통문화 체험관도 이번에 새로 네, 네. 문을 열었잖아요. 네. 그리고 옥천에 그 지역마다 축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축제 전문가다 보니까 전개 축제를 가보기도 했는데
충북으로 오시면 여러분 가는 곳곳이 관광지예요. 가는 곳곳이 참 감탄합니다. 뭐 북부권에는 단양, 제천,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여기 가까운 청주가 있는데 차를 끌고 한 2, 30분 거리에만 나가면 증평의 좌구산 형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네. 벨포레라는 곳이 또 중부권 휴양관광단지로 또 새로 크게 개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제가 곳곳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북에 오시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해외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서울 타도시에서 오시는 충북에 관광에 오시면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꼭 신백수 박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 관광이나 여행 오실 분 계시면 신백수를 꼭 찾으시면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 꼭 함께 동행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하루 종일을 소개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소개를 좀 받기로 하고 예, 예. 관광산업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산업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굴뚝 없는 성장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곧 관광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힐링, 치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산업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를 통해서 지역을 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도 높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관광이나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결국엔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이거 해외에서 한국을 관광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외화벌이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제일 큰 게 관광이잖아요. 혹시 그 대표님 제주도에서 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름다운 뭐 조건이겠죠. 뭐 자연 조건. 일단 제주도에 오면 거기 최소한 외국인들은 3박 4일 4박 5일이에요. 네. 가장 적게 머무르도. 그렇죠. 그래서 관광 산업이 그 제주도에 그래서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도 널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관광객 유치 운동을 하겠어요? 충청북도만 해도 지금 2022년 계속해서 타 지역 해외 관광객 유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거기서 아마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충청북도에서 이제 중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주화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코로나만 풀리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아름다움 또 멋진 곳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충북의 관광산업의 미래는 계속 그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올 것이다. 근데 홍보만 잘 되더라도 요즘에 뭐 인스타뿐만 아니라 뭐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충북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보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북의 관광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예, 예. 추천하겠습니다. 예, 예.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충북지회 창립총회에서 회장님에 취임하셨는데요. 어떤 단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이제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따끈따끈한 날인 것 같은데 바로 며칠 전에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라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전문 예술인들 있잖아요. 생업, 생계유지하는 예술인들이 있고 또 전문 예술인들에게 어떤 지도받아서 또 일상에서 뭐 주민자치센터, 뭐 주민 프로그램, 또 문화원 프로그램, 무슨 예술종, 뭐 미니촌 같은 데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뭐 차를 하거나 또 다양한 분야에서 뭐 니들 수예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생활 예술인들이 함께 되는 거예요.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 일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자 그런 뜻에서 새롭게 창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이제 그 이 창립총회이기 때문에 조만간 전국 조직이 지금 이루어져 중앙회가 얼마 전에 창립총회가 이루어졌고요. 충북지회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조직이 결성이 돼서 이 방송이 나가서 이후에도 한참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사단법인이 설립되고요. 그래서 그 사단법인을 통해서 아마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겠다. 그런 차원으로 창립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불교경 뉴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생활예술인 또 전문예술인 계시면 저희를 꼭 노크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누구나 다 문화예술 동호인, 동아리 회원 여러분들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꼭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띵동댕 전화번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행사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러면 이렇게 유료로잖아요. 사실 물론 당연히 이제 그 가수들을 부르고 스태프들이 있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 전문 예술가, 뮤지션 이런 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불하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누구나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곳에 큰 장을 한번 펼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형 가수들이 물론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지 않고도 너도나도 대형 춤판, 놀이판, 뭐 음악판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서울 뭐 잠실 주경기장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공연장을 통해서 동시에 한번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일반 국민들이 멋진 판 돈을 내지 않고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 기획자와 또 전문가 다양한 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신백수 컴퍼니 대표 신백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